아, 그럼 이제 뭐, 아, 나는 뭐 그렇게 뭐 그런 유산균 제품을 따로 먹을 생각까지는 없고, 이제 평소 먹는 음식으로 어떻게 좀이 장내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죠. 어떤 음식들을 좀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네. 뒤도돌아보지 않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릭 요거트. 요거트와 발효된 치즈. 네.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발효의 민족 아닙니까? 네. 발효의 민족이기 때문에 첨가물 들어간 것들 말고요. 첨가물 들어가지 않은 것들, 김치, 좀 오래 묵힌 묵은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된장, 청국장은 사랑하셔도 괜찮아요. 청국장 너무나 좋고.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좋은 음식인데, 미국산 두부는 조금 이제, 미국산 콩이 좀 위험한 이유는 네. 걔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좀, 뭐라 그래야 돼? 정제를 할 때, 네. 화학적인 정제를 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콩을 할 때에도 정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한 콩을 쓸 것인지. 그래서 국산 콩을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쉽게 그 유전자 변형이 안된 옥수수를 고르듯이 콩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변형 조작이 안된 콩은 당연하거니와 정제를 했을 때 얼만큼 깨끗하게 탈곡을 하고 정제를 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럼 뭐 반대로 좀 이런 음식이 우리 장을 망친다. 항생제 말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밥 먹기 싫을 때 끓여먹는 라면. 라면? 라면. 그리고 중국 음식. 아, 중식이고요? 중식. 네. 생각해보시면 다 밀가루잖아요. 아, 약간 밀가루에 튀긴 것들이 그렇죠. 튀긴 문제군요, 것들. 약간. 기름에 튀겼는데 그 기름도 솔직히 깨끗하지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콩기름 가지고 하잖아요. 불포화 지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래 튀기다 보면 기름이 타잖아요. 네, 그쵸, 타죠. 탄 기름에다가 음식을 튀겨서 그럼 얘는 무슨 음식이에요? 탄 음식이에요. 야. 고기 태워 먹지 말라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먹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쓰는 팜유가 과연 깨끗한 팜유를 쓰는 걸까요? 정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기름을 만들어낼 때 괜히 저온, 냉압착을 얘기하는 이유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곡물성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들이 많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열을 가했을 때탈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고 산패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메가3 제품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캡슐 형태로 드시죠. 아니,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이랑 캡슐로 드시는데 왜 불포화 지방으로 되어 있는 기름은 태워서 드세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신다면 그 작은 차이를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치킨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좋겠네요. 안 좋지만 먹을 수밖에 없을 때가 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이렇게 말하면은 항상 얘기합니다. 뭐 먹고 살라 그러는 거냐? 그쵸.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냐면, 안 좋은 거한번 먹으면 좋은 거세번 먹고, 안 좋은 거한번 먹으면 좋은 거세번 먹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 사람이 세상에 먹고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다안 먹고 살려. 저 8대 2법칙 얘기해요. 좋은 거 8번 먹을 때, 안 좋은 거두번 먹어라.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젯밤에 치킨을 먹었다.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젯밤에 치킨을 먹었으면 이제 오늘은 최대한 자연식품과 관련된 것들을 먹는 거죠. 치킨이나 가공된 것들은 좀 건너뛰고, 식이섬유들이나 이런 것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을 유지를 좀 해주고. 그리고, 왜, 아침에 과일 정말 좋잖아요. 네. 아침에 과일 주스 말고, 과일로 이렇게 한 번씩 쌀 먹어주거나, 혹은 그날 점심이나 저녁에는 양배추를 뭐 삶아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좀 식단 조절을 해줍니다. 요즘에 이제 그 다이어트 한다고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이 간헐적 단식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 요거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식단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탄고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분들.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지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그다음에 무기질과 질 좋은 지방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몸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즉 음식을 먹지 않는 이 16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토파지라는 거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토파지라고 이야기해서 몸이 쉬고 있을 때에 노폐물들을 청소해주는 시스템 스위치가 켜진다라는 거 하나. 해서 디톡스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 생각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바뀝니다. 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바뀐다는 거는
내가 유익한 균주보다 유해한 균주가 좀 더 우세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어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를 하고 있고 먹는 식단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유익한 균주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유해한 균주들이, 그러니까 유익한 균주들이 증식을 하게 된다는 거는 유해한 균주들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그쵸.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변화하면서 이걸 우리 디톡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약간 그런 효과도 있는 거네요. 대신에 간헐적 단식할 때 네.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식단만 가지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들어가셨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근육량이 빠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평상시에 가벼운 산책 산보라든지 가벼운 스쿼트 근력 운동 정도는 해주셔요.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무게 치지 마세요. 네. 헬스장 가서 무게 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단 근육이 찢어지잖아. 네. 또 회복을 해야 되고 그쵸. 몸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음식이 당겨요. 요럴 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료를 좀 드셔주신다든지 식사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고지방 시기에 질 좋은 식이섬유와 함께 그리고 현미, 탄수화물 이렇게 현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로 같이 드셔주시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셨을 텐데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어떤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소 7대 3의 비율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익균 7, 유해균 3, 그리고 이상적인 비율은 85대 15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유익한 균주가 꾸준하게 얘도 증식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생리 활동에 대사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유익한 균주가 우세하다는 얘기는요 장벽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장벽? 뭘 말하는 거지? 하실 텐데 우리 소장 기관 내에 오면은 육모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육모가 있어서 거기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데 이 육모 쪽으로 소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면은 장 점막이 얇게 쳐져 있습니다. 코에도 보면 점막이 있죠. 네. 근데 이 장 점막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유익한 균주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모에서 흡수할 때 딱 한 가지만 흡수해야 됩니다. 영양소만 흡수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장 점막이 얇아져서 장벽이 느슨하게 풀어졌어. 지켜주지를 못해. 그러면은 영양소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피부 트러블 생기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전날에 뭐 먹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피부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장벽 상태가 장 점막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 점막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식이섬유의 골고루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면서 네. 발효식품을 계속 드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도 보면은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그 다음에 공군이 있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군대가 있는 이유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다채로운 다양한 군대가 있어야지 안보를 지킬 수가 그쵸.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 미생물이 한두 가지 종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침입자들이 들어왔어. 방어할 수 있는 군대가 다양할까요? 약할까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군대의 수가 적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세균들이나 이러한 그 바이러스성 물질들이나 혹은 현미성 물질들을 방어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군대의 수가 적어 군대의 종류가 적으면은 네. 장벽이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으셔야 되는 거는 이걸 소위 장누수라고 얘기하는데 절대적으로 장벽이 뚫리는 걸 막아야 되는 이유는 염증 방어, 면역 상태, 소화, 발효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절대적으로 뚫리지 말아야 되는 것 장 점막, 장벽을 필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 점막이 얇고 약하다는 약하면은 이제
뭘 먹었을 때 피부로 바로 드러난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뭐 내가 지금 사실 뭐 장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뭐 장내 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내가 지금 괜찮은 상태인가 아닌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뭐 신호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쉬운 예시로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대장성 궤양염 있죠. 네. 대장성 궤양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염증이 있다. 장내 미생물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변을 검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피검사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어떤 적혈구 수치라든지 백혈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수치라 활성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대변 검사를 하게 되면은 내 장 속의 미생물의 구성과 수 그리고 유해균, 유익균의 비율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 검사를 통해서 나의 장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아래를 한번 딱 쳐다보시면 안 보인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배가 나왔다. 한번, 네. 배가 나왔다. 혹은 네.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자꾸 복부 팽만감이 생겨서 가스가 찬다거나 가스를 그러니까 방구를 끼고 싶은데 방구가 안 나온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진짜 장이 정말 최악의 장애에서 네. 지금 이제 최고의 장이 되셨잖아요. 최고라고 잡아오고 싶지만 네. 지금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딱 그렇게 최악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네. 바뀌니까 뭐가 가장 크게 달라지셨나요? 삶이 달라져 보여요. 삶을 보는 이 환경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장 건강 관련돼서 다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항상 긴장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언제 배변 신호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 화장실을 미친 듯이 찾아다녀요. 제가 한동안은 지하철에서 환승하지 않고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지 않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곳들을 거의 다 외우고 다닐 정도로 와. 운전을 하면은 이 휴게소가 얼마 남았는지 심지어 안 좋은 날에는 진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네. 성인용 기저귀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와. 이게 방구를 쉽게 못 껴요. 왜냐하면 변이 새어나오거든요. 이게 요실금이나 변실금이랑 다른 거예요. 방구는 나오는데 변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상태가 극도로 안 좋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화장실을 7번, 8번 평균은 가다가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가. 근데 그거 화장실 가서 변을 보는 것도 와우! 너무 좋아. 이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이 보는 환경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만큼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요. 인생이 조금은 건강과 관련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이제 장 건강을 이제 챙기실 네. 성장일기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성장일기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명심하는데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축복받은 일이고요.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음식 드셨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인지 혹은 다음날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인지 이 성장일교와 함께 균형 잡힌 정보를 듣고 공부하시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지렛대를 세우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도 괜찮나요?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저자 이승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